자, 앞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요. 상당히 크죠? 예. 지금 꽃도 달려 있네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꽃에 물이 묻어 있네요. 안 그러면 활짝 펴서 이쁜데, 지금 물이 좀 묻어 있어요. 이건 자기 나무입니다. 얘는 만지면, 이렇게 입이, 저녁인가요? 저녁 되면, 입이 이렇게 딱 모아지죠. 모아서 잠을 자는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있는 집은 재물이 들어오고 부부금술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나무는 장미목공과의 낙엽석유목으로 키는 3에서 5m까지 자라며 주로 상가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나무는 합합목, 야합수, 유정수라고도 불리우며 소가 잘 먹는다고 소쌀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단오가 되면 자기나무의 꽃을 따서 말린 후 꽃잎을 베개 속에 넣어두었다가 남편이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상해 보이면 이 말린 꽃잎을 조금씩 술에 넣어 마시겠는데요. 그 술을 마신 남편은 금세 기분이 풀려서 부부간의 사랑도 두텁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서 자기나무는 성질은 평하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과 의지를 안정시키며 근심을 없애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에서 줄기 껍질을 합한피라 부르며 주로 심신불안이나 우울증, 불면증, 골절통에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꽃만을 따서 술로 담가 사용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비타민C, 사포닌, 타닌, 폴리페놀, 알비토신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이 항암 효과와 항고지혈, 항우울 및 항불안, 진정, 체면, 면역 활성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기나무는 잎부터 꽃, 나무 껍질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먼저 자기나무 잎은 뼈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자기나무 잎을 태운 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섞어 고약을 만들어 붙이면 통증도 없이 신통하게 잘 낫는다고 합니다. 이 자기나무 잎은 차로 달여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예전부터 자기나무 차를 꾸준히 마시는 부부는 금실이 좋아져 이혼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치료와 남성들의 정력을 보강해 주는 데 도움이 되어 애정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엔 나무 껍질인데요. 이 나무 껍질은 허리에서 다리까지 나타난 통증이나 타박상, 어혈, 근육과 뼈 통증, 건망증, 뼈가 부러진 증상, 폐를 보호하고 폐의 열을 내리며 무릎이 쑤시고 저리며 걷거나 앉았을 때에도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는 증상, 모관이 아픈 증상, 기침, 가래, 기생충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쓰실 때는 봄이나 가을철에 껍질을 벗겨 흐르는 물에 5일쯤 담가두었다가 약으로 쓰는데요. 물에 담그면 되게 약성이 약해지거나 순해지지만 자기나무 껍질은 반대로 약성이 더 강해집니다. 또한 자기나무는 햇볕에 말려야 약성이 살아납니다. 이 껍질을 사용할 때는 햇볕에 말린 자기나무 껍질 20에서 30g을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 30분 정도 더 끓여서 건더기는 걸러내고 냉장 보관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자기나무 다리 물로 가글을 하면 병원에서도 치료가 힘든 풍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치료 사례를 올리셨는데요. 이분은 말만 해도 이가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마치 고름처럼 이물질들이 입안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입냄새도 너무 심하셨고 그냥 이를 다 빼야 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나무 껍질을 인터넷으로 300g 기준 5천 원 구입하셔서 그냥 머금고 헹구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처음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녹았는데 참고 하다 보니 3주 후에는 죽만 먹었던 자신이 이젠 무도 씹고 고기도 먹는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나무 꽃 효능 알려드릴게요. 꽃은 술에 담가서 먹을 수도 있고 꽃잎을 말려 가루 내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나무 꽃은 기관지염, 천식, 불면증,
임파선염, 폐렴 등의 치료에 효과가 훌륭합니다. 이 꽃차로 사용할 때는 여름철 개화시기에 꽃봉오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린 후 말린 꽃봉오리 두세 송이 정도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잘 우린 후 마시면 됩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찾아보았는데요. 자기 나무에는 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임산부와 이 하애를 자주 하는 여성은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나무는 보기와는 달리 약성이 강해서 적당량을 사용해야 하고 오랫동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요즘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자기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자기 나무를 꼭 써보고 싶은데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